마을 기업 같은 전국의 사회적 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창출할지 주목됩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회사에서부터 가방이나 장신구를 만드는 회사, 드론을 이용해 농약을 살포해주는 회사까지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 없이도 창업이 가능한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활을 도우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들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대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17개 중앙부처가 주도한 가운데 전국에서 150여 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가 사회적 경제라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을 앞세우는 시장 경제의 약점과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제로 메워주는 것이 사회적 경제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조달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정부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도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기업체가 많지 않아 일자리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에서도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한 공동체 문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기업 생태계에서 벗어나 마을 단위의 사회적 기업들이 대전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전망입니다. 오늘 개막한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는 대전 컨벤션 센터와 무역 전시관에서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